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세의 스캔들, 중세의 사랑 이야기, 연애 편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신 분석을 수행하겠는데요. 이 강의가 미학 강좌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락강의 남근의 의미, 남근의 기표화라는 제목으로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중세의 스캔들로 불리는 이유는 중세의 성직자와 수녀 사이에 일어나는 에로스기 때문에 스캔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엄격하게 보면은 성직자가 아니었을 때, 그죠?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죠. 그죠? 아들인데, 그 이후에 아주 비극적인 1년간의 사랑, 뜨거운 사랑 이후에 영원히 사랑을 하지 못하는 관계. 그러나 같이 만나서 대화는 하고 편지로 교환을 하는 그런 관계로 나타나는데요. 그 유명한 남자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신학을 안 하신 분들도. 가톨릭 신학을 하신 분은 뭐 너무 잘 알겠죠. 그죠? 피에르 아벨라르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보편 논쟁에서 기욤과 대립했던, 기욤의 실제론에 반대하여, 그죠? 보편적인 개념,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개념은 영희와 철수와 그 다음에 개별자로서의 어떤 인간 이외에 보편적 개념으로서 실제한다라고 생각했죠. 기욤은 이 샹포의 기욤의 학파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주변에서 이러한 보편 논쟁이 벌어지고 그 장소가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노트르담 성당 부속의 학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벨라르는 어렸을 때 낭트 지역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 기욤의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아주 젊었을 때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그러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 인간이라는 이런 보편 개념은 개별자들과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기욤. 여기에 대하여 이제 아벨라르가 반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선생의 이 극단적 실제론을 수정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논리적이고 대논리학자로서 이미 젊었을 때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 바로 아벨라르예요. 그런데 1114년에 그죠? 아벨라르가
노트르담 성당 부속 학교의 선생으로, 거기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으로 오는데 거기에 참사 회원으로 있었던 필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 조카 딸이 아주 명민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소녀였는데요. 그 나이가 그때 뭐 거의 겨우 해봐야 15세, 16세 됐을 나이겠죠, 그죠? 그리고 아벨라르는 30대 중반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와서 보니까 이 필베르의 조카 딸이 아주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아벨라르가 필베르에게 또 접근했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 교습을 시킨다고. 그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은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이두 사람은 거의 사랑을 나누어서 아주 그것도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엘로이즈가 임신하게 되죠, 그죠? 나이는 거의 22살,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철학자와 제자와의 사랑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숙부였던 이 필베르가 볼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아벨라르와 이제 만나서 최후 통첩을 하게 되는데, 나는 성직자가 되고 사제가 돼야 될 사람이니까 이 결혼은 비밀리에 붙이고 내가 결혼을 하고 책임은 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엘로이즈를 자기 고향 누이한테 가서 맡기기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아벨라르는 올곧은 성격이었고 자기 선생과의 논쟁으로 유명해졌지만 적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엘로이즈에게 나의 논리학이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적들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적이 많아서 적이. 그러니까 필베르가 볼 때는 노트르담 성당 부속학교의 참사 회원으로서, 그죠? 자기 조카 딸을 소개해 주었더니 둘이 사랑을 나눠서 나이대도 비슷한 것도 아니고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그것도 중세 시대에, 그죠? 이게 거의 12세기의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피에르 아벨라르가 10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요. 이 사랑 이야기는 1114년이고 12세기의 이야기라고.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비밀 결혼식을 하게 되고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이제 떨어져서 살게 돼. 수사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당시 중세의 철학자는 곧 신학자였죠, 그죠? 신학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탈로가 나면 사제가 못 되니까 비밀로 결혼식을 올려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아벨라르에게 스캔들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그를 연구사제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벌어져. 그 후에 얼마 후에 필베르가 배반을 해서
자기 조카 딸과의 관계를 폭로하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샹포의 기욤은 거의 파리의 지식인들한테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런 철학자였어요. 아벨라르의 선생. 여기에 대항해서 명성을 얻은 게 또 아벨라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욤의 극단적 실제론, 개별적인 영희와 철수라고 하는 이 개별 인간이 실제하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것의 이름으로서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이름도 실제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기욤. 이게 왜 신학에서 중요한가 하면요, 이게 이제 신을 신이라는 개념이 개별자로서 신이 개별자냐 보편자냐라고 할 때 보편자에 소속되잖아. 신이라는 게 어떻게 개별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이 실제한다는 실체론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었어 이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벨라르는 그래 맞다, 자기 선생한테 그죠 논쟁을 하면서 보편적인 이 개념이 이름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단서를 다는 거예요. 과연 영이 철수라는 거 없다면, 이런 개별자가 없다면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벨라르의 견해는 뭔가 하면은 관념으로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성이 언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질서 잡을 때 별 수 없이 인간은 그 관념을 사용하여 의미화를 만들어내는데 이때에 이 보편적인 개념은 관념으로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갑니다. 기욤이 나중에 아벨라르와의 논쟁을 통하여 자기의 극단적 실제론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단 시비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신은 보편적인 이름으로 관념으로서 인간들의 대가리 속에서만 존재하느냐 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이단 시비에 걸려서 그죠? 로마로 막 그 고발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 여행 중에 병을 얻고 몸이 쇠약해져서 그죠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이런 생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이 숙부였던 이 엘로이즈의 숙부였던 필베르가 그죠? 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조카 딸 스무 살도 넘는 차이가 넘는 공부시키라고 보냈더니 둘이 연애해가 애나 놓고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그때에 엄청난 명성이 있었던 기욤에게 반대하고 대들고 버릇없이 보였던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계략을 꾸미는데요, 그 계략이 바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충격받지 마세요, 아벨라르를 붙잡아서 거세시키라고 해요. 아, 그래서 거세를 당하는 거예요. 거세를 당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는데,
그때의 사랑에 대한 기억, 엘로이즈와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 신의 길을 가는 자로서, 이 사랑이 얼마나 방해가 될수 있는지. 사회적으로도 금기로 통용되었던, 성직자가 되는 자는 결코 여자를 품어서는 안 되잖아. 응? 에로스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 이후에, 거의 18년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1132년에 나의 불행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는데, 이 엘로이즈와의 그 사랑이 불행했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게 신과 사랑의 이런 대립적 관계를 아주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죠? 이 작품이 이제 엘로이즈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기가 찬 거야. 엘로이즈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책 번역됐어요. 그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관계에서 아벨라르는 사회적 제도와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사랑을 비하하고 자기가 나누었던 그 사랑을 죄악시하고 여러분 비겁하고 비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제 쓰게 되는데 편지로 그게 그 유명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편지야. 12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8통이 이제 아벨라르가 보낸 거고 4통이 엘로이즈가 보냈는데 이게 중세에 정말 진정한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엘로이즈의 반론은 뭔가 하면은, 네가 나와 나누었던 그 사랑을 불장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제도, 경제적 관계, 부부가 되어서 의무적 성관계 이런 것에 결코 묶이지 않는다. 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하는 응? 사회적 제도 이 말은 락강을 연상시켜요. 이 락강이 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싶어. 응? 그러니까 사회가 제도로서 묶어놓은 응? 그래서 결혼을 통하여 아이를 낳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그 사회와 제도에 구멍을 내고 들어오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 저는 락강이 보이더라고. 이걸 읽 아, 독특합니다. 이것을 또한 파스칼 키냐르는 은밀한 생에서 또한 또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젊었을 때 자기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헤어져서 살아가게 돼. 자기의 남편. 그러나 거세당에서 이제는 남자 역할을 할수 없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나의 불행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면서 비하하고 사랑을 그 다음에 죄악시하고 뭔가 사회적 제도에 묶으려고 하고 그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 아벨라르를 보고
그 비열함을 조롱하는 거겠죠, 그죠? 아, 대단한 용기 있는 여자죠, 그죠? 아.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쓸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잖아요. 그죠? 이 가톨릭의 어떤 그러한 성당의 어떤 교회 주변에 부속으로 있는 수도원 같은 데서 공부를 시켰어. 어릴 때부터 거기서 공부를 했던 그런 여자였다. 이 사람도 엘로이즈.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을 해. 얘도가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신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를 사랑해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창녀로 남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당신은 당연히 아벨라르겠죠, 그죠? 정말 사람들은 나를 순결한 여자예요. 나의 순결을 칭송하는데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지 몰라서 나의 순결을 칭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 또 인상적인 건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예도가 그 앞전 강의에서 했던 거죠. 금기를 넘어. 그러니까 헤겔은 왜 안티고네를 극찬했는가? 거기서 길게 예도가 금기에 대하여 다루었잖아. 그죠? 여기에서 어떤 통찰을 또본 거야, 얘도. 그러니까 바타요가 에로티즘을 쓰면서 그 위반과 한계의 변증법을 통하여 섹슈얼리때와 성뜻때를 함께 먹잖아, 그죠? 성스러운 것과 성적인 어떤 주의상실을, 어느 너머의 어떤 영역. 그런데 이 엘로이즈 에편지에서도 그게 나타나. 성스러운 미사를 드릴 때에 당신과 나눈 그 열정적인 사랑의 어떤 장면이 나에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당신은 기억이 사라졌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아벨라르예요. 그 아벨라르가 썼던 편지에 대한 응답이에요. 나에게는 미사를 드릴 때도 심지어 성전에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는 그 생각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아, 정말 정직하죠, 그죠? 이런 문서가 어떤 가톨릭 전통에 남아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톨릭 수녀가 되잖아, 그죠? 응? 아벨라르가 빼내서 자기가 거세를 당한 이후에 여러 가지 고통을 겪다가 자기가 수도원을 만들어요. 거기로 불러서 너도 수녀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수녀가 되어서 수녀 원장까지 하게 되는데, 응? 그러니까 엘로이즈는 미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가장 성스러운 곳, 어느 이전의 곳에서 신을 만나는 그 예배 행위의 장소, 이 세속의 시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신과의 대면하는 그 시간, 영원의 시간, 거기에서도 이 아벨라르와의 그 열정적인 사랑의 장면, 거기에는 라틴어로
옵세나 판타스타 마타. 그러니까 음란한 어떤 환상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 격렬한 육체적 사랑의 장면이 미사 한가운데에 생생하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미사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엄청난 상실을 느낀다. 내가 당신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해야 돼. 내가 당신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당신을 잃어버린 방식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숙부가, 자기의 작은 아버지죠, 그죠? 이 숙부가, 필베르가 거세시킨 자기의 애인이자 남편이, 그래서 당신을 잃게 되고,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고, 에로스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 부재의 현실을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신앙이 성숙했던 그 시점이겠죠, 그죠? 이미 이런 사랑이 있은 지 거의 18년 이후에 이런 편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32년부터 37년까지 5년 동안에 이 편지 교환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 그게 당신을 상실한 그 방식,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벨라르의 거세를 통하여 자기의 연인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아벨라르의 팔루스예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물이, 유물론적인 어떤 기표가 사라진 거예요. 그 부재에 대한 고통을 그는 미사의 시간에 신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라고. 이 성스러운 시간에, 그렇게 더럽고,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심지어 이런 부정한 것을 악령이 들었다 그러기도 했어, 중세에. 그래서 수도사들은 기도를 할 때에 이게 엄청나게 방해가 되었어, 그죠? 그래서 이 성욕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야. 아, 그런데 엘로이즈는 이걸 그대로 표현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본성, 그죠? 응? 그 미사 시간에 자기의 연인인 아벨라르의 팔루스가 떠오른다? 그 잃어버렸던 그 방식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 아,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그죠? 이 중세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원장으로서 할수 있다. 아, 대단한 용기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락강이 왜이 팔루스를 상징계의 대표적 기표로 놓고 있는지, 인간을 대표하는 욕망의 상징으로 놓고 있는지, 프로이트를 따라서, 그죠? 프로이트 역시도 이 남근을, 이 팔루스를 어떤 자기의 정신분석인 리비도의 단계, 남경기를 또 형성하고, 그죠? 이걸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수행해 나가는데,
여기서 오해될 게 있어. 그게 정신분석에서 그 프로이트든 락강이든 남근은 팔루스예요. 이것은 페니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남근과 음경은 달라요.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러니까 남근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넘어서 있는 거야. 응? 그게 신체적으로는 남성의 성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상징화되어서, 그죠?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개별적 성기를 넘어서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러니까 남근기에서 뭐예요? 프로이트한테서 이미 이 남자아이는 거세공포증을 느끼고 자기 어머니한테서는 원래 남근이 있었는데, 내면에 있던 환상 속에 있던 거죠. 거세되었다고 생각하든 어찌되었건 남근을 중심으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남근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에서 페미니스트 정신분석가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죠? 멜라니 클라인, 오토크랑, 호니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이 반대하는 건데, 어찌되었건 락강은 프로이트에게 충실하게 따라. 그래서 남근을 상징계의 대표적 기표로 58년도에 나온 La Signification de Phallis라고 하는 남근의 기표화, 의미화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에클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야기. 심지어 이것은 어디에나 있는 칸트의 계사와 같은 거라 그래요. 모든 수로에 붙어 있는 존재 개념과 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상징계를 떠돌아다니는 기표들의 의미와 사슬을 추진시키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이게 바로 대지흐, 욕망이에요. 충족될 수도 없고, 만족될 수도 없는. 그러나 고대로부터 다상과 어떤 풍요의 상징으로서 표기되었던 이 남근을 갖고 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남성과 여성, 부재와 현존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상상력 속에 있는 잃어버린 욕망과 같은 그러니까 남근이란 개념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양성적 개념이라.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성차별, 실제의 생식기로서의 성차별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락강한테서는, 프로이트한테서는 이게 잠복기로 가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를 거치면서 잠복기로 가잖아. 그리고 생식기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성기의 결합으로 온전한 사랑의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데, 락강은 이것을 상징계의 질서의 구조로 만들었고, 팔리스의 무슨 구조가 있는가 이미 여기에서도 나타나. 그러니까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관계에서, 그죠? 어떤 그 에로스의 관계 안에서 이 남근은 마치 아벨라르의 것으로 여겨져.
결코 그렇지 않아. 응? 아벨라르는 거세대였잖아, 그죠? 프로이트가 1926년도에 해몽, 짐톰, 운트 앙스트라고 하는 논문을 써. 거기에서 거세 공포증에 대하여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양면과 같은 거야. 응? 어머니와의 근친 상관은 필연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응? 거세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죠, 그죠? 그러니까 남근을 중심으로 원래 엄마도 음경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 아이가 혼란을 느끼죠, 그죠? 이걸 중심으로 여자 아이들은 수태를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한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락강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기표의 기표로서 이 팔루스를 상징계에 욕망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갖다 놔버려. 그런데 이것은 엘로이즈한테서도 그대로 나왔다. 실제로 아벨라르한테서는 뭐예요? 실제로 아벨라르한테서는 이 음경이 없어. 부재하는 게 아니라 거세당에서 없어. 그런데 있었던 게 실제로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엘로이즈한테서는 상징화됐어. 상징화돼서 미사 시간에도 나타나는 어떤 락강의 기표의 대가리로서의 다른 기표와 기의들을 제압하는 중심적 기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미사 시간에도 생생하게 나타난다 그래. 이미 아벨라르는 거기에 대한 참회를 통하여 잊어버린 기억인 거야. 당신은 그것을 잊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러니까 부재하면서 현전하는 그 끈덕진 욕망의 기표가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볼 때도 오늘날 정신분석학에서 보면은 이런 신학의 이런 해석은 웃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부정하고 신에 대한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란한 인간이고 이런 걸로 규정된다고 이런 엘로이즈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위선을 벗겨내면 거기에는 엘로이즈가 정직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종교는 가면에 가면을 쓰게 만드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억눌러 버리고 실제로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의 숙부로부터 거세를 당하지 않았다 그래도 자기의 그 과거의 사랑에 대하여 이런 비열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엘로이즈는 싸도 못지않게 그죠? 정직했던 사람이었고 그것도 가톨릭 수녀로서 그죠? 수도원장을 지낸 자로서 그 사랑에 대하여 이러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직했다라고. 그것은 오늘날도 프랑스 현대문학의 어떤 전통의 문서로서 그죠? 중세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로 남아있겠죠. 문학을 하는 자들은 거의 다 읽는. 심지어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학까지도 적용하고 또한 바타유의 에로티즘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엘로이즈의 편지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그 1년의 사랑 이후에 단 한 번도 서로 만나기는 하고 얼굴은 봤겠지만 아들도 낳고 그죠? 아, 그 이후에 아벨라르가 죽어서 그리고 그 20년 이후에 또 엘로이즈가 죽어서 같이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함께 묻히다가 또 묘를 여러 번 옮기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되어서야 또 같이 묻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야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그게 독특하게도 아벨라르는 신에 대한 신앙으로 흔들리고 그죠? 자기의 사랑을 회의적으로 본 흔적들이 나타나지만 여기에 대한 도전으로서 엘로이즈는 비겁한 아벨라르에 비하여 정말 인간에 대한 본 그런 것들을 속이지 않고 신에 대한 그 사랑과 이 갈등 속에서 고민했던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그죠? 그래서 성스러움은 성적인 주의상스와 어떻게 보면 금기를 정한 그 시점부터 대립을 이루고 심지어 악령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인간의 본능으로서 그것은 신의 성스러움과 함께 어느 너머에 있는 그래서 락강이 상징계와 실제계의 경계선에 놓고 있는 주의상스 그죠?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위선을 떨지 않는 가면을 쓰고 위선을 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보는 인간. 과연 이 무시무시한 엘로이즈의 고백에서 나타나는 그 현전하는 팔루스를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 그죠? 오히려 엘로이즈가 아벨라르보다는 훨씬 더 신의 현전에 가까이 갔다고 여도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그래서 신으로 도피한 인간이 인간보다는 거기에 정직하게 대면한 인간이 훨씬 더 신이 존재한다면 신이 더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도는 그랬어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어디에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 예도의 강의의 클래스를 아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예도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